45번이라고 하는 예. 이 자리가 예. 되겠습니다. 예. 옆선이죠. 다섯 번째 손가락에 네. 예, 그 자리하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이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위급시에 우리가 많이 또 쓰는 혈인데요. 그 혈은 아까 우리 여기 손등에서 했거든요. 네. 예, 여기 지금 아까 그 체했을 때 뒤에 1번이라고 썼던 자리 말고요. 네. 예. 거기는 네 번째 손가락이었고요. 지금 다섯 번째 손가락이요. 네.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열을 하죠. 손톱 뿌리에서 옆으로 수평선을 긋고요. 그 다음에 손톱 자르는 데서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자리를 제2의 1번이라고 하고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곳을 사혈을 하게 되면 경기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세 번째 손가락 네. 가장 윗부분과 새끼손가락 옆부분 그다음 네. 그리고 손 등에 이제 그러니까. 손뿌리 바로 옆에. 그렇죠. 예. 근데 어린아이에게 그 간단하게 그걸 해도 됩니까? 사혈을 해도 괜찮겠습니까? 예, 사혈을 할 때 네. 애들한테 아까 쓰셨던 그 사혈침은 조금 네.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애들만 따로 쓰는 수지 소화침이라고 하는 게 아, 있고. 소화침이 따로 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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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화침을 좀 구입을 하셔야 되겠군요. 예. 또 제가 궁금한 거는요. 편두통. 네. 예. 두통 때문에 예. 참 이거 약 먹어도 잘 안 듣고요. 그렇죠. 예. 예, 편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생활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. 너무나 예. 심하게 아플 경우에는. 그래서 편두통이 있을 때는 어디를 하시느냐면은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손 등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. 네. 편두통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그 한쪽으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 아픈 쪽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기맥으로 같이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느냐면 요 지금 여기 요렇게 이쪽으로 삼초라고 하는 내장이 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삼초라고 하는 내장을 조절하는 선이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 안쪽으로 선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역시 아까 우리 대장의 뒤에 1번을 잡듯이 네. 조각 여기 손톱 뿌리에서 옆으로 수평선 긋고 네. 손톱 자르는 데서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요 자리를 네. L의 1번이라고 하고 요 네. 자리를 사혈을 하지요. 아. 예, 또 한 군데 더 사혈을 하는데요. 어디를 또 사혈을 하시느냐면 여기 역시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뿌리에서 옆으로 수평선 그으시고요. 네. 손톱 뿌리에서 만난 자리 역시 이 자리가 되겠고 이 자리를 걸어서 담이 기능을 조절하는 선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M의 32번이라고 하는 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두 자리를 사혈을 하면은 통증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아, 예. 편두통이 너무 극심할 때는 약도 안 들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럴 때는 이제 요 지금 알려드린 그 두 자리를 사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 정말 응급 상황 때는 뭐 약을 먹여야 될지 뭐 먹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. 근데 간단하게 사혈침 하나만 갖고 그래서 어디인지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잘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 잘해보세요. 절도하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간단한 경우엔 먼저 셋째 손가락 손톱 중앙에서 약 2mm 정도 내려온 지점에 사혈을 하고 심한 경우엔 손바닥의 정중앙을 수직으로 지나는 십선혈을 사혈하는데요. 십선혈을 사혈한 후엔 손바닥의 배꼽자리, 심장과 위자리, 그리고 셋째 손가락 각 마디의 중앙과 마디 사이사이에 압봉을 붙여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합니다. 급체했을 경우엔 새끼손가락 앞면의 끝마디 가장자리와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 밑 바깥쪽, 그리고 셋째 손가락 손톱 중앙에서 약 2mm 내려온 지점을 사혈해줍니다. 급성 경기의 경우엔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쪽을 사혈해주고요. 편두통이 심할 경우엔 장부 중 3초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위인 넷째 손가락 손톱 안쪽 부분과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선 안쪽 부위를 사혈합니다. 예, 수지침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. 수지침 좋다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막상 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, 겁난다 뭐 이러신 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한 주일 동안 잘 배워보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선생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? 그 수지침이나 사혈침은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아까 그 압봉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압박 자극을 하는 건데 사람이 네. 이렇게 그거를 꽉 이렇게 눌러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붙이는 것 자체가 자극이거든요. 예,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누른다고 자극이 더 좋아나는 건 되는 건 아니군요. 그런 건 저는 그랬었는데. 우영우 씨는 혹시 네. 뭐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저는 뭐 침 맞는 걸 두려워했는데요. 뭐 네.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네요. 네, 혈자리가 네. 정확하게 찾아가지고. 네.
용기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하시면 되니까 예. 뭐 한 주 동안 잘만 좀 보시면은 예.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예.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손 딴다라고 할 때요. 네. 어르신들 바늘 그 실, 그러니까 바늘을 이제 이렇게 촛불에 그 저기 소독해가지고 네. 예, 또 잘 하셨잖아요. 네. 네,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전통 요법이긴 하지만은 좀 제대로 잘 아셔서 좋은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예예. 네. 예. 지금 한 주간 동안 좀 계속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예. 고려 수치침 요법 학회의 최승희 선생님 그리고 개그맨 문경훈 씨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한 주간 동안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릴지 알려드릴게요. 내일 화요일에는요 수치침 요법으로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법 알아보고요. 수요일에는 활기찬 남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목요일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겪는 질환에 좋은 수치침 요법 알아보고요. 마지막 금요일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수치침 요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자들 불임이 있는 경우 대체로 몸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. 그다음 여기는 명치끝, 신장의 기가 모이는 자리거든요. 지금 이 자리는 그러면 유방하면 현재 앓고 계시는 분들의 네. 통증을 없애주는 네. 그 변비라고 하는 게 변, 네. 대장에서 변이 안 나가는 거죠. 그렇죠? 네. 배꼽 자리에 살짝 이렇게 좀 약간은 눌러주세요. 그러시고 한 두 번 정도.